아, 이제 탈수 있을 거야, 아마. 그러네. 되네, 되네. Do not rush. 뛰지 마세요. 8번 출구가 그랬듯이, 일단 좀 구조물들 외워야 될것 같아. 올라가면서 뭐 딱히 어떤 변화는 없는데. 됐어. 이게 이제 원본이라는 거잖아, 그지? 이게 이제 원본이야, 그지, 여러분들? 외워야지. 암기력이 좋으니까. 외워야지. 됐어. 나 가야 되는데 또 C 누르니까 안 가지네? 깜짝이야. 아, 놀래라. 아이씨. 어? 일단 마우스가 너무 지금 빨라. 내가 힘들어. 근데 마우스 센시티브 조절하는 그게 없어서 DPI를 수동으로 한 500으로 낮춰야 될 것 같아. 너무 빨라. 이 정도는 돼야지. 됐어. 오케이. 타자. 'Do not rush.' 달팽이처럼 생긴 계단. 그리고 'Dangerous Lanes.' 'Dangerous Lanes' 2024년 영화 포스터 같은 느낌. 그리고 6이라고 써져 있는. 일본어를 모르니까. 됐어. 이상한 게 있는지 볼게요. 이상한 거. 강아지. 헬스장 사진. 노드 스포츠 짐. Dangerous Lanes. 위에 있는 저 백열등 이것도 전구 이것도 세야 되나? 두 개, 한 개. 일단 구조 어느 정도 외운 듯? 올라가도 되나? C? 오케이. 왜 잘하고 있는 건지 뭔지 모르겠어. 이상한 게 있으면 내려와서 비상벨을 누르라 그랬단 말이야? 저 액 자체가 이상한 액이 아닌가요? 쟤는 원래 나와야 되는 애 아니야? 그걸 모르겠어요.
Dangerous rain. 6. 노드 스포츠 짐.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여기 있는 조명이 이게 저기 때문에 벨을 눌러야 되는 것 같아. 아, 이 얘기가 있기 때문에 벨을 눌러라. 눌렀는데? 어? 일하고 있어. 손에 일하고 돼 있어. 아! 어. 이거 애기가 일이라고 했잖아. 2층이 이제. 이제 2층인 거야. 얘는 몇 층인지 알려 주는 거야. 어. 오케이, 알았어. 2라운드. 자, 오케이. 다 같이 한번 그 풀어 봅시다. 'Do not rush.' 2024년 2월 22일. 'Dangerous Lanes 6 1126. 여기 뭔가 글씨가 노란색으로 된 게 포인트 같아. 어. 그리고 노드 스포츠 짐. 전구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맞아.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어.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어. 꼭. 포스터가 커진 것 같다고? 그리고 이게 벽에 박혀 있는 건 줄 알았는데 벽에 박혀 있는 게 아니었네. 나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서 이걸 못 보다니 하시는 분 계실까요? 숫자 0이 있는 포스터? 0이었다고? 어? 그러네? 잠깐만, 2024년 그리고 2월 22일이었는데 2024년이라고만 되어 있어. 이거는 잘못된 거 아닐까? 아, 아닌데? 이거 2024년 2월 20일 이게 맞고. 어, 이거는 그냥 이거고. 맞아, 맞아. 아, 미안. 나 바보였어. 뭘 오야. 오라고 한 사람들 진짜 바보야. 진짜 집중력 떨어지는 사람들이야. 어, 나는 게임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력이 여러분보다 반밖에 안 돼. 왜냐면 게임을 함으로써, 근데 여러분은 100%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아야 정상이야. 근데 오라니. 이거 0. 이건 0이라고 써져 있었던 건 나 기억하는데. 그리고 사진을 좀 보자. 흑인 여자가 엎드려 뻗쳐 자세로. 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는 게 맞는 걸까? 이상한데? 이렇게 있었나? 이 흑인 여자가 뭘 하고 있는 걸까? 6 1126. 정배라고? 다들 정배라고 생각해? 오케이. 어? 에이, 틀렸대잖아. 다시 가자.
Do not rush. 2024년 2월 22일. Dangerous lane. 2024년까지만 써져 있어야 정상이고, 저건 0이라고 돼 있고. 포스터 큰 건 애초에 그랬던 것 같고. 6. 1126. 노드 스포츠 짐. 저 흑인 여자 저러고 있는 게 원래 맞나 봐. 근데 엄청 커진 것 같은 느낌인데? 저렇게 컸나? 이게 원래 이렇게 컸다고? 아니 잠깐만, 내가 일단 키가 졸라 작아진 것 같아. 아닌가? 아, 이렇게 뭘 모르겠냐? 일단 난 이상한 것 같아. 뭔가 좀 커진 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일단 맞았어. 엄마! 아, 씨발. 아유, 깜짝이야. 아, 뭐야. 무슨 수박이 떨어져. 아, 이건 이상하네. 아, 미안해요. 여러분들, 마이크가 안 그래도 가까운데 소리 질러가지고 되게 놀라셨겠네. 하. 그러니까 수박통이 떨어지네. 갑시다. 어허. 자, 챕터 3. 챕터 3. 에스컬레이터 타고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맞고. Do not rush. 2024년 2월 22일. 그리고 2024년 Dangerous Rains. 6, 1126. 조명객수 확실하고. 노드 스포츠 짐. 정말 이번엔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강아지 돌봐주고 있는데, 청진기 줄 색깔이 이상하네? 노란색으로 돼 있네? 근데 이런 걸로 낚시를 할까? 이런 거 모양을 제대로 살펴봐야 될 것 같아. 주사, 알약, 그리고 의료 상자, 이런 것들. 흑인 여자 그대로 있고. 이 모양은 이게 맞나 봐. 포스터에 빨간 글씨 있다고? 무슨 소리야? 나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해. 정배라고 생각해. 가자. 어? 뭐야? 아니, 뭔데, 임마? 뭐야? 한 개, 한 개, 한 개. 아이, 젠장. 다시 보자. 달팽이가 뭐가 이상하다고? 달팽이 계단. 육모양. 2024년 2월 20일. 그러니까 숫자나 꼭 이런 거 글자에만 저, 어? 짜잔, 발견했다. 노드 스포츠 짐 포스터에 화살이 박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겠죠?
그리고 아까 내가 유심히 살펴봤던 주사, 알약, 그리고 의료상자, 강아지, 그리고 청진기 줄 색깔, 이거는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 화살이 박혀있네. 이런 건 너무 티나죠. 일단 요거 모양 내가 제대로 확인 한번 해볼게. 육자로 돼 있어. 육. 자, 다음 단계로 가보자. 2024년 2월 20일 육자 정확해요. Do not rush 맞고요. Post a dangerous lane 맞아요. 그리고 노드 스포츠 짐 흑인 여자 자세 그대로고요. 0. 자, 조명 개수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6 1 1 2 6 맞고요. 요거는 정배가 맞겠다. 요건 이상한 게 없다. 애초에 포스터는 좀 크게 느껴지는 게 맞고, 요거는 맞아. 요런 모양도 잘 살펴봐야 돼. 된 것 같아. 어? 뭐야? 잘못됐다고? 뭐가 잘못됐는데, 임마. 되게 헷갈리게 만드네. 잠깐만, 이거 좀 조명 위치 이상한다고 느껴지는데, 나는? 이게 세 개가 맞긴 한데, 원래 이게 이상한데? 눌러볼까? 눌러보자. 미칠 거 없지. 아, 타고 나서부터 해야 되나? 그럼 여기 있는 거는 상관없나 봐. 여기 있는 건 이게 맞나 봐. 삐뚤빼뚤 백열등 삐뚤빼뚤 돼 있는 게 맞나 봐. 여기랑 오하열이 안 맞는데 요거는 상관없나 봐. 오케이, 확인 가자. Do not rush. 용 모양 달팽이, 달팽이 계단 용 모양, Dangerous Lane, 노드 스포츠 짐, 조명 두 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하나 하나, 6, 1, 1, 2, 6 정확해. 뭐 잘못된 거 없어. 이건 뭐 이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 것 같아. 여기 잠깐만, 이거 손잡이가 아래 있는 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손잡이 밑에 있어 이거. 그치, 이상하지 않아? 손잡이가 끊겨 있는데 이상하다. 동물병 포스터가 왜? 주사, 약, 의료상자, 줄 색깔, 문. 맞아, 이거 맞아. 틀린 거 없어. 이거는 벨 누르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지. 봐봐. 원래 좀 위에 달려 있어야 돼. 계단도 조금 위에 있고. 아닌가? 뭐가 뭔지 모르겠어, 진짜. 일단 가자. 저거 뭐야? 누가 내려오는데?
어? 같은 거는 나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게 정답이 맞나 봐. 손잡이 잘못된 게 아니었어. 손잡이가 원래 이렇게 생겼었어. 근데 뭔가 다른 게 있었나 봐. 내가 이것 때문에 했던 거였는데 계단 개수까지 확인하라는 얘기가 지금 채팅창에 올라왔는데 계단 개수는 좀 아니지 않나? 일단 난 고. 어? 두낫 러쉬 이거 신발 모양이어야 되는데 밥그릇이랑 젓가락이었어. 육모양 계단 정확하고. 오케이. 새로운 패턴 확인. 밥그릇, 젓가락. 밥그릇 패턴 확인. 오케이. 응? 산은 이렇게 흔드는 게 맞나? 산은 이렇게 흔들고 있네. 잠깐만. 바닥 이상해. 바닥 이상하지 않아? 바닥이 원래 이랬나? 바닥 이상한데? 그치? 이 바닥 원래 이랬다고? 바닥 이상해. 바닥 이런 모양 아니었어. 아니야, 바닥 이상해.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에 거는 고정인 게 아니야. 거기다가 지금 화살도 박혀 있어. 그럼 바닥이 이상한 게 아니네. 이상한 거는 하나씩만 패턴이 나온다 그랬으니까 화살 박혀 있는 패턴이면은 나왔던 패턴이 아니니까. 바닥이 원래 저게 정상이었나 봐. 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돼버리는 것 같아. 그지? 나 잘 금방 깨겠는걸? 이상해. 자, 이제 5. 바닥은 원래 이랬다. 그렇다면 에스컬레이터 타기 전의 모양은 아무 의미가 없다. 화면이 검은색으로 이제 페이드 아웃 그리고 페이드 인 되면서부터 시작이다. 가자. 이번에는 뭔가 바뀐 게 없을 것 같은데 느낌이. 이거 바뀌었다. 6이었잖아. 근데 8로 바뀌었어. 요거 하나 바뀌었네. 오케이. 새로운 패턴 확인. 역시 글씨 색깔에 포인트가 있으니까. 8. 그러니까 나는 사실 BJ 아니었으면 프로파일러를 했어야 돼. 맞아. 관찰력 미쳤다. 6이다. 뭐라는 거야, 이거? 아, 팝하고 좀 보자. 얘가 뭐라고 하는지 좀 궁금하네. 조용하라 나의 오른팔? 뭐야? 조용하라 나의 오른팔이래. 팝하고 번역이 좀 이상한 듯. 조용하라 나의 오른팔이래. 가자.
Do not rush 맞고 요거 포스터는 딱히 뭐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제 눈에 딱 익어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뭔가 정상일 수도 있다. 6 요 포스터 정상 1126 노드 스포츠 짐 정상 병원 포스터 정상 어? 저는 봤어요 하고 있고 못 보셨어요? 뭐? 어? 계단 잘려있다 그지? 아니 아니 그거 말고요 뭐가 있다고? 에스컬레이터 둘 다 올라가잖아요 아 에스컬레이터 둘 다 올라가네 채팅창이 나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아 채팅창이 나왔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이상해 7 이게 손 다 펴야 이제 10까지 있나봐 10층까지 있나봐 10층 어? 포스터가 움직여 Dangerous Rain 포스터가 디스플레이가 돼버렸네 근데 확실히 사람은 자기가 직접 경험해봐야 되나봐 이 게임 아까 재미없다고 비추 날리면서 똥 쓰레기라 그랬던 사람 이해 안 갔는데? 나 왜 재밌냐? 사람마다 재미를 느끼는 게 또 다르긴 하지 자 내가 방금 7 가지 않았었어? 6이었나? 이상한데? 그치 그대로지 8층이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가 틀렸으면 1층부터 다시 가야 돼 이 종이는 또 왜 있는 거야 다시 한번 봐볼게 축하해요. 게임 클리어입니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밖으로 나가세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낚시... 낚시 같은데? 일단 타보자. 엄마 깜짝이야 가라고? 그래 갈게 가도 돼? 아 불 끄지마 왜 이래 아 끝났네 진짜 끝내주네 아우 야 고맙다 뭐야 아니 너무 빨리 깼는데? 좋아 나에게 기본적인 재미는 허용했으니 허용해줬으니 환불은 안 하겠어 환불은 안 해줄게 영상으로 기믹 보내드릴까요? 영상으로 기믹? 네 그래 기믹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내가 생각보다 너무 빨리 깨가지고 이게 기믹 모음이래
한국인 최초 클리어 성공 이거 그 기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여러분들? 한국인 최초 클리어 했습니다. 그냥 저냥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환불은 안 하겠습니다. 올렸어. 이거 기믹. 다음. 어? 방금 뭐가 기믹이야? 아,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다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 에스컬레이터 올라가는 법. 아까 그 기믹. 다음. 아. 아, 올라갈 때 뒤에 문 있는 거. 문 있으면 안 되잖아. 문이 원래 없잖아. 화살? 화살 기믹은 우리가 두 번이나 봤지? 아, 머리 위에 저 인형 얹어져 있는 거. 팔! 아까 내가 겪었던 그 기믹. 오! 거대 임산부. 거대 임산부 기믹. 이건 무슨 기믹이야? 반대편 일단 좀 빠른 것 같아. 아, 반대편 그 계단이 더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반대편 컨베이어 벨트가 더. 하나는 이제 그 조명에 줄 달려 있는 거. 벽에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매립형으로 돼 있는 조명이 아니라 매달려 있는 조명. 다음 기믹. 아까 봤던 기믹이잖아, 이거. 인형 내려오는 기믹. 계단 사이에 있는 요거. 노란색 요거. 발판. 발판 기믹. 계단 멈춰 있는 기믹? 아닌가? 맞네. 계단 멈춰 있는 기믹. 포스터 움직이는 디스플레이로 변하는 기믹. 다음은 여기 끊어져 있잖아, 원래. 여기 손잡이 부분 끊어져 있는데 손잡이 부분 연결돼 있는 기믹. 다른 거는 이제 투명 계단. 계단이 거꾸로 돼 있는 기믹. 그리고 안에 무슨 지렁이 같은 게 기어 다니고 있어. 이거 좀 무섭다. 갑자기 불 꺼지는 기믹.
오, 할아버지 사진. 오, 뭐 하냐? 오. 오. 오! 응, 안 가. 조그맣게 인형 있는 기믹, 수박 나오는 기믹. 그리고 수박 타고 있는 기믹. 아. 이 스팀, 그, 저, 뭐야. 업적 깨질 때 나오는 소리로 요 배너 올리는 거, 요거 이제 업적 배너 올리는 이 기믹도 있네. 야, 이거 낚시 머리 잘 써서 잘 만들었네. 업적 기믹. 엔딩은 이렇게 종이가 나온다. 어, 잘 가라고 인사해준다. 오! 굿! 재밌었어. 녹화, 이거 40분 동안 했네? 아, 환불, 3,000원인데.